시청자들이 원하면 어디든 앱타임이 간다. 그런 억지가 어딨어요? 한심한 놈. 사람과 복수의 절묘한 이중. 나이를 초월한 네 남녀의 파격 러브스토리. 뭐해 때려? 화제 인기 드라마 황금물고기. 대미를 향해 날려가고 있는 황금물고기 해프타임이 찾아가 봤다. 그리고 특별한 시간 황금물고기 어워즈까지 해프타임이 간다. 황금물고기 속으로. 나머지 얘기는 경찰서에 가서 하는 게 좋을 거야. 장인어른, 이제 자는 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의사로서도 끝이야. 사사건건 충돌하는 견원지간 장인과 서열, 박상원과 이태곤. 오늘 크게 한판 붙는다는데 그래서 찾아간 곳은 서울의 한 검도장. 검도장면 촬영을 준비 중인 스태프들, 그리고 극중 이태영 역의 이태원 등장. 큰일 났네, 부어가지고. 도깨비 같지 않아? 도깨비 어디를 한다고? 나름 액션씬에 살짝 긴장한 듯한 태곤. 반면 베테랑답게 여유가 철철 넘쳐흐르는 상원. 자, 드디어 검도 장면 촬영이 시작되고 예상외로 잘하는 이들. 오호, 두 분 실력 장난 아닙니다 라고 말하려던 찰나 사실은 조교들 시범이었으니. 이제 본격적인 실전. 그런데 아이고야, 태군의 발을 밟는 상원. 발등에 불, 아니 발 떨어진 시츄에이션. 발 밟고 반칙으로 기선제압하는 박상원. 자, 그런데 이때 갑작스런 감독의 주문. 오른손으로 배. 세게. 감정 나인 제대로. 자, 그림 속에서 하이. 과연 상원은? 오호, 제대로 맞았다. 그리고 폭풍처럼 몰아치는 공격, 또 공격. 자, 어째 왼쪽에 때리는데? 하지만 도무지 멈출 줄을 모르는 죽도의 향연. 촬영도 하고 스트레스도 시원하게 해소한 상원. 반면 태고는 혼이 빠져나가고 있는 중. 아이고, 혹시 죽도의 감정이? 뭐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쌓였던 감정이 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검도씬이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로 그 죽도 맞으면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참아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태곤 씨 이외에도 수없이 맞으셨다는데 진짠가요? 소문 확인? 진짜 내 말 안 들을래? 네, 이번만은 못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뭐. 맞고. 내 눈을 좀 보겠나? 미안하네. 진짜 세게 때렸어. 또 맞고. 널 아들처럼 키워주신 분이야. 계속 맞았다. 그런데 따귀만이 아니다. 야무진 분노의 펀치까지. 흥광미. 게다가 이건 보너스. 너 미쳤어? 어린 동생에게는 물론 지민이한테 이럴 수가 있어. 여선배의 연타까지 이어지는데 남녀로서 불문 구타의 연속.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말씀하실 때도 없어요. 경추 공식 동네북 이태곤. 한편 또 다른 촬영장인 인천국제공항. 촬영에 몰두하고 있는 조윤희가 보이고, 한편 카메라 옆에서 후배의 연기를 꼼꼼히 지켜보고 있는 자상한 박상원. 완전 흐뭇. 촬영 틈틈이 사이좋은 모습을 연출하는데 여기서 문제. 박상원은 황금물고기의 땡땡땡 땡땡땡이다. 박상원 선생님이
정말 재밌으세요. 젠틀하시면서요. 현장에서 굉장히 또 이렇게 분위기를 밝게 해주세요. 그래서 농담도 되게 재밌게 잘 해주시고요. 박상원은 황금 물고기의 분위기 메이커다. 너무 잘됐어요. 황금 물고기 정말 잘 보고 있어요. 예, 설치. 팬들에게도 아이돌급 인기의 박상원. 그야말로 대세 꽃중년다운 자태? 그런데 박상원 씨, 꽃중년이란 말 어떠세요? 뭐 꽃중년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기분 좋은 말이니까 기분 좋죠. 뭔가 그 굉장히 열정적인 어떤 그러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아서 뭐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아름다운 꽃중년 박상원이여 영원하라! 한편 박상원 이외에도 황금물고기 인기 여인은 배우들의 열연을 꼽을 수 있는데 뒹굴고 구르고 넘어지는 배우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황금물고기 그 쉼없이 달려온 찬란한 기록. 2010 황금물고기 어워즈. 첫 번째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생고생 부문. 안녕하세요. 정식으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갑자기 뭔가를 주워드는 윤여정. 상원에게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첫 번째 후보 꽃중년의 구려 박상원. 이른 오후부터 상원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윤. 이때 갑자기 열대성 폭우가 쏟아지고 시간은 흘러흘러 어느덧 밤이 됐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두 번째 후보 말뚝녀의 전설 조윤희. 한밤중 차가운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태권. 옷 젖는 것도 모르고 입수 중인데 이 태곤 그렇게 밤새도록 물속에서 떨었다. 세 번째 후보 바다 어디까지 빠져봤니 이태곤. 자 그렇다면 이 세 후보 중 가장 고생이 심했던 생고생 베스트는 과연 누구일까. 제 남편이요. 이태영 씨요. 고생한 배우 다 고생했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물속에 들어간 우리 이태영 원장. 이견 없이 주변인들의 만장일치로 황금물고기 어워즈 생고생 부문 수상자는 이태곤. 그런데 우리 김용곤 선생님은 대체 뭔 짓입니까? 하지만 태곤의 고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니 자 그 현장 확인해 볼까요? 조윤희를 번쩍 안고 있는 태곤. 호흡이 꽤 긴 장면을 촬영 중인데 얼핏 여유롭게 안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 표정이 부자연스러운 태곤. 자 이렇게 시간은 계속 흐르고 등장인물 간의 대사가 줄기차게 이어지는 상황.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드디어 씬을 마무리하고 한 번에 오케이. 컷사인으로 돌아온 태곤의 한마디. 죽다 살아났죠. 이렇게 앉는 게 재밌는 거야. 아 그래? 없는 게 낫지. 아 팔로만 안아야 되니까 맞아. 더 나은 장면을 위한 두 번째 촬영 시작하자마자 대선배 정혜선의 NG. 태곤은 점점 힘이 빠져나가고 설상가상으로 잠깐만 나 몰라. 자 마셔. 죄송합니다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번엔 스텝의 태클로 또다시 엔진. 그럴 수 없습니다. 땀이 주르륵 나. 자, 땀 닦을 새도 없이 네 번째 촬영. 어떡해. 계속 한다, 엔진 닦을게요. 배우 이태곤, 당신이 진정한 킹 오브 생고생. 보는 이 친구에게 만드는 최다 식탐 부문. 첫 번째 후보 먹어야 사는 여자 조윤희. 두 번째 후보 젠틀함도 밥심이다 박상원. 세 번째 후보 지구촌 식량 부족은 바로 나 때문 김용건. 과연 영광의 1위는? 각 후보들이 먹는 장면을 직접 세봤다. 아, 드라마 진짜요? 속에서 누가 가장 많이 먹었을까?
조윤희, 박상우, 구혜와 파리로 탈락. 하지만 김용권의 먹는 횟수는 총 34회 기록. 김용권 세영. 그럼 이쯤에서 보는 김용권의 식탐 쇼. 집밥이건 천천히 드세요. 병원 밥이건 가리지 않고 주세요. 제가 가시 발라드릴게요. 싫어. 다 내 거야. 세상에, 애들 분유까지 닥치는 대로 먹어 치웠다. 그리고 입속에 만두 1인분 죄다 우겨넣는 탐욕까지. 도둑놈. 이것도 간신히 말린 거야. 아버지, 이거 다 못 드시면 벌금 무는 거 아시죠? 김용건, 당신은 위대한 식탐지존. 식탐 시청자 여러분, 황금님 뜨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사랑 덕분에 아주 즐겁게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 반 정도 남았거든요. 마지막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등장인물들의 온몸 던지는 열연으로 꾸준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드라마 황금물고기. 황금빛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날까지 끝까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